코스 2cm 연결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승섭 선수를 박성민 선수가 잡아내고 임동혁 선수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세트 무너지게 되면 3세트까지 무너지 장점 커지거든요. 그렇죠. 3-4세트가 불안하기 때문에 박성민 에이스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섭 선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5연패 하다가 2연승 지금 찍었거든요. 얼마만에 해본 연승입니까? 2연승 3연승 4연승 쭉쭉 이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난 연패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란다의 프로토스 라인 선수 정말 좋거든요. 왜 초그라인 안 되는 거지? 이승섭 선수가 살아가면은 초그라인 프로토스 라인과 세란다이가 어깨를 동등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세트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잡을지 선장 데스티네이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승석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죠. 위쪽 이승석, SK텔레콤 T1. 그리고 5시에 박성균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는 녹색이에요. 최근에 이승석 선수와 박성균 선수 둘 다 2연승을 달리고 있죠. 네, 뭐 최근 페이스는 두 선수 모두 다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은 페이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승석 선수는 연패의 어떤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네. 그리고 박성균 선수는 좀 들쭉날쭉한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약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된 연승이 필요한 그런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스티네이션에서의 성적이 박성균 선수가 좋지 않아요. 0승 3패 네. 저그를 상대로 또 1패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찬수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이승석 선수는 2연승 중이긴 하나 아직까지는 테란전에서는 완벽한 모습 그리고 뭐 검증받은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네. 테란전 게다가 박성균 선수를 이겨준다면 확실하게 뭔가 좀 풀리는구나 SK텔레콤 T1의 저가 뭔가 풀리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승석 선수가 지금 2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테란전에서 단 1승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과연 테란전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예, 뭐 2연승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극복해야 될 그리고 넘어서야 될 문제들이 아직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예, 이승석 선수 2연승을 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은 편해졌을 거예요. 네. 네. 박성균 선수는 데스티네이션에서 연패를 끊어야 돼요. 이스크 맞고요. 네. 레이크 쪽에 서플라이 그리고 베럭스로 네. 좁히고 있습니다. 야, 이긴데요. 예스 빠르게 들어가죠. 단순히 입구로 막는 것이 아니라 예. 가스까지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전략적인 수준을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신인승 선수라든가 이재호 선수와 같이 또 연승을 달리고 있는 테란 중에 또 바이오닉 순수 바이오닉보다는 이렇게 메카닉을 보여주면서 연승을 달린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네.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두 번째 서플라이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네. 예, 지금 막고 네.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네. 드러난 기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적절한 타이밍에 박성균 선수가 추가 건물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또 보여주는 네, 이 맵에서의 어떤 그 대저구전 메카닉 이런 것들은 어떤 패턴으로 또 이루어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저구전 메카닉 SK텔레콤 T1팀의 테란 특히나 뭐 정명훈 선수라든가 최강성 선수와 같은 이런 선수들이 먼저 이제 주창해갖고 나오면서 또 부각받았던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그 SK텔레콤 T1팀이 이제 먼저 주창을 했었던 그 메카닉의 연습 상대가 분명히 또 이승석 선수였을 거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은 메카닉에 대한 대처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건 박성규 선수 역시나 연습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양 선수가 질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초반에 해처리를 펼쳤고 지금 정찰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지켜보고 있어요. 빠른 태클을 타는 게 아니라 3회처리로 아주 대장 좋게 지금 가고 있는 예. 이승석 선수거든요. 그렇죠. 입구 쪽 막는 플레이 보고 난 이후에 패처리 늘리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예. 초반에 피해만 안 당하면은 자신에게 승산이 완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해처리만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예. 계속 올라가고요. 네. 팩토리 올리고 이제 벌쳐 나올 만한 시점에서 이제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런 패턴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벌쳐 스피드업을 해서 한번 파고들면서 이제 조금 갈리게 되죠. 발키리를 뽑느냐 아니면 골리앗을 뽑느냐. 네. 여러 가지 메카닉이 있는데 일단 이런 메카닉은 SK텔레콤 T1의 테란들이 사용하는 그런 메카닉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팩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투스타포트도 예. 아니고요. 예. 네. 원팩 가고 앞마당 가져간 박성균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메카닉 체제의 저항력이
또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가 같은 팀에서 또 연습을 했었던 이승석 선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투의 처리 빠른 태클이 아니라 쓰리의 처리로 상대방의 벌처로 못 지나가게끔 길목도 이렇게 막아놨고요. 네. 네. 그렇죠. 머신샵 돌려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조금 오버로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예. 걸렸어요. 조금 늦게 박성균 선수가 봤네요. 네. 오, 근데 배럭스 올리면서. 그렇죠. 아, 근데 저글링이 오니까 예.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처도 안 왔고요. 예. 이야. 자, 벌처까지 파악을 했죠. 아, 이게 사거리가 왼쪽으로 빠지는데요. 예, 살짝 지금 닿으면서 오버로드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네, 레어테크 예. 올리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진정의 말인이네요. 야, 잡으려고 뭐 배럭스로 시험하고 하고요. 죽었어요. 네, 잡아냅니다. 예. 오버로드가 잡힌 이승석 선수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분명히 심리전에서 상대방에게 우위를 정할 수 있거든요. 네. 박성균 선수가 아주 플레이 좋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정찰로 오버로드를 잡아주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 예, 투팩에 벌처 3개 정도까지 지금 나왔고요. 네. 히드라 리스피덴. 위쪽으로 벌처가 올라갑니다. 스피드업. 박성균 선수 스피드업이 돼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당하면 또 안 되죠. 여기 네. 그러니까 벌처 지나가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건물 배치는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뭐 크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런 그 좀 쉽사리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메카닉에 그냥 휘말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입구 쪽 들어가는 거 허용해서 절대 안 됩니다. 마인까지 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업만 해서 지금 골리앗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마인까지 원래 개발해서 입구 쪽에다 마인드 설치하고 매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에스피드를 키우는 태연들이 펼쳐졌는데, 박성균 선수는 약간 다릅니다. 이 네. 부분에서 예. 그렇죠. 입구 쪽에 성큰 하나 지어놓고 있고요. 스파이어가 지금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히드라 네. 뽑은 이후에 가는 거예요. 히드라 숫자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제거하고 위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위에 상대방의 병력이 있거든요. 예.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벌쳐 보여주다가 드랍스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 겸 본진 안쪽에 히드라가 배치가 돼 있고, 입구 쪽에 지금은 워낙 또 잘 건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벌쳐 지나가기가 안 돼요. 네. 그런 의도랑 또 히드라를 많이 보여주게 되면 의도를 파악당할 수 있으니까 좀 뺐던 건데, 오히려 그러다가 지금 벌쳐에 히드라가 한 3개 정도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입구 쪽에 나와있던 히드라는 거의 다 잡혔어요. 네. 추가 히드라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스파이어 테크는 절반 이상 올라갔고요. 마인 심어져 있을까봐 오버로드까지 같이 대동해서 나왔는데 마인은 없었습니다. 네. 머신샵 계속해 돌고 있죠. 골리앗까지 확보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부탈리스크에 대한 견제에 안 당하겠다. 박성균 선수의 의지가 확실히 보이네요. 네. 네, 히드라만 지금은 또 뛰쳐나왔기 때문에 히드라로 이제 상대방의 상대방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확보를 하면서 오히려 해처리를 늘려가는 그런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벌처가 네. 절대 잡히면 안 되고 이승철 선수의 히드라 숫자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히드라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병력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버로드가 스피드업이 됐죠. 예, 히드라로 그러니까 뮤탈스크에 들어갈 자원을 스파이어만 지어놓고 뮤탈스크에 들어갈 자원을 드랍과 그다음에 이제 오버로드 스피드업에 활용을 하면은 뮤탈스크를 위해서 지어놓은 터렛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상대방에게 자원 낭비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벙커 짓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본진 드랍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도시 확장까지 이어가는 예. 이승석 선수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지금 확장하고 또 해처리 들리는 타이밍 이후에 이제 드론 한 타이밍 뽑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예 안 들어가고 지금은 병력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은 병력만 그러니까 대충 압박만 가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으로 압박을 조금 하고 있는 이승석. 네. 이건 무리죠. 버퍼도 있고요. 뒤에 골리앗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입구 쪽을 살짝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네. 어차피 히드라가 많으면 탱크를 뽑고 난 이후에 이제 전진이 되는 거고. 이 스퍼지 정말 예. 좋네요. 네. 네. 지금 다 보고 있어. 포팩 시스템까지 확보를 했죠. 팩토리 두 개가 너무 늦죠. 지금 이승 선수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예. 와, 지금 나 때문에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터렛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입구 쪽에 히드라 계속 나옵니다. 예. 뮤탈리스크는 안 보이고 있어요. 벌처에 의해서 초반에 이제 입구 쪽에서 수비하던 히드라가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히드라의 양을 완벽하게 속이는 결과를 가져다 주면서 스파이어,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날아올 줄 알고 이제 터렛을 건설했는데 그것은 자원 남기가 돼버렸고, 예, 그 타이밍에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되면서 이제 해처리 하나 더 늘린 가운데 다른 곳에 또 해처리 하나가 확보, 멀티가 또 하나가 확보가 됐거든요. 예.
팩토리가 4개가 빠른 타이밍에 또 올라갔으면은 지금쯤에 한번 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의 멀티는 박성규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을 어쩔 수 없는 그런 멀티가 됐고요. 네, 01업 지금 2시 쪽 잘 돌아갑니다. 네. 오버로드 계속해 모으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네. 이제는 병력 모아가지고 그 일하는 가운데도, 그니까 뭐 자원을. 네. 걸렸네, 하나는. 예. 부비부비. 예, 그렇죠. 네. 예. 그 터렛의 자원을 좀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 메카닉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병력이 조합되면은 이 히드라 한 종류로는 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니까 병력이 모이는 가운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자원을 먹고 상대방이 테란이 두 번째 확장기지를 못 먹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병력 위주로 이제, 병력을 모아놨다가 테란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슬슬 나올 만한 시점에 드랍 한 번을 본진 안쪽에 꽝 떨어뜨려주는 이런 타이밍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드랍이 아니라! 아, 뮤탈리스트 네. 오히려! 가네요. 예. 전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왔을 때 미카엘과 키네로 한번 덮쳐가지고 쿨피어를 죽였다 한번 잡아먹겠다. 예. 그러면 무조건 자기의 승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뒤쪽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예. 타이밍상으로 조금 엇박자 뮤탈리스크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히드라에 대한 대비 즉 탱크 위주로 모을 만한 그런 시점에 뮤탈리스크를 보여주면서 좀 혼란을 가져다주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벌처로 계속해서 상대방을 살피고 있는 박성규 선수. 예. 뮤탈리스크 한 개 맞거든요. 예. 이거 방어 깔끔하고요. 지금 그렇죠. 뮤탈리스크 들어가는 거 피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벌처까지 또 잡아주고 있어요. 예, 본진의 뮤탈리스크를 또 치고 뮤탈리스크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기에 능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히드라 뮤탈리스크 계속 모아가지고 뮤탈리스크가 계속 괴롭히면서 상대방 못 나오게 만들고 네. 예, 드론 뽑아가면서 업그레이드까지 충실히 하겠다라는 이승석 선수의 생각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왔습니다. 예, 나가야겠네요, 이제는. 아, 잡아줄까? 강의로 놓쳤네요. 예,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게다가 지금 멀티도 확실하게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도 많이 붙었고요. 네, 네. 뮤탈이 방위로까지 찍었죠. 예, 방어타워 안전하게 건설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쪽에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히드라가 벨츠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예. 좀 아쉽네요. 네. 뭐, 벌처로는 언제든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히드라도 지금은 나가야 된다라는, 나가야 될 체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방어타워 건설하고 이제, 벌처가 더 이상 데미지를 주지 못하도록 안정적으로 중립 확장 기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본진 쪽 방어 태세를 갖춰놓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드랍이 아닌데 일단 박성균 선수가 드랍에 대한 방어를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마인드 있고 지금 시즌 모드까지 되어 있거든요. 본진에. 네. 그렇죠. 병력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이승석 선수. 박성균 선수는 지금 본진 수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멀티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메카닉 병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합이 되면은 그 한 방이 바이올릭 병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이쪽도 아 왼쪽으로 예. 2기가 올라갔는데 본진 쪽으로 갑니다. 2기가 일단 또 들어가서 드론 잡아주겠네요. 네, 시간기 시켜놓고 있고요. 아 근데 이런 안 당해도 되는 피해를 당하는 건 약간 아쉽네요. 아까 2시도 그렇고 본진도 그렇고요. 네. 네. 마인 매설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네. 박성균 선수 어떻게든 네. 피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지금 한시 쪽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이승석 선수는 병력을 뽑아야 될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예, 부지런히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박성균 선수 같은 경우는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벌처의 탱크의 골리앗의 배슬까지 확보가 됐으면은 이제 슬슬 한 발 더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아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무탈리스크는 상대방 기지 가서 흔들어 주면서 봐야 돼요. 네. 언제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무탈리스크가 저기 올라와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벌처의 견제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기 네. 정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군 난입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예, 테란이 업그레이드 준비하면서 또 주력 병력을 모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벌처로 찌르기밖에는 없기 때문에 저 벌처 찌르기에 당하지 않는 것이 이런 그 조합된 메카닉 병력의 조합을 이기는 가장 또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나올 준비하죠. 그렇죠. 공방 1업대에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양으로 조합으로 밀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저그는요. 네, 센터 쪽으로 병력 아래쪽 내려 보내고 있는 이승석 선수, 박성균 선수도 위쪽으로 네. 올라가고 있어요. 멀티 하나 하고 박성균 선수가 천천히 나올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센터로 쭉 나갔다가는 예. 크게 싸워먹힐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기는 바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게는 드랍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그 저그링, 히드라,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조합,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화력은 강하지만 다수가 아닌 이런 메카닉 조합을 확 덮쳐서 잡아먹는 이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걸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자, 이승석 선수 네. 병력 꽤 모았어요. 오버로 잡고 오버로 데려가야죠. 자, 많이 있거든요. 네. 아래쪽 무시하고 그냥 내려가는데요. 네. 몸으로 제거를 합니다. 예. 자, 이거 강제한테만 하고 빠질 것 같은데요. 예. 안 싸워주나요? 안 싸워주기에는 진영이 너무 안 좋죠. 예.
마인은 주계를 진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인도 또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좋지 않았고 차라리 뮤탄트 한 종류만 가서 네, 지금 빠지는 편이 오히려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이거는 뜨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면 각격 여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방역돼 있는 뮤탈리스크예요. 네. 방역인데 지금 또 병력 소비가 한번 됐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멀티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메카닉 병력의 업그레이드라든가 조합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자리 잡은 메카닉 병력에 왁 들이받을 게 아니라 드랍이라든가 혹은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은 멀티 하나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성균 선수가 꼼꼼하게 예. 마인 매서를 잘해주고 있어요. 안 나와요. 계속 지금은 멀티만 하고 있습니다. 와서 들이받아라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업그레이드 자체를 박성균 선수도 참 깔끔하게 잘 하네요. 네. 괜히 나왔다가 싸먹히면 지금 안 되는 병력이거든요. 그냥 자리하고 멀티만 먹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메카닉 병력이 꽤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아래쪽으로 병력이 내려옵니다. 자, 센터 쪽으로 경력 모으고 있는 이승석 선수예요. 네, 멀티 하나 더 먹었네요. 중립 확장기지 가져가고 하이브 올린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올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무기를 전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성균 선수가 어떤 메카닉 테란의 리더를 잘 알고 있어요. 와서 이제 들이받게끔 만들고 상대방을 안달나게 만들면은 메카닉을 선택한 테란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야, 지금 배슬이 옵니다. 배슬이 날아와요. 야,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한 200 가까이 채워서 나오면 예. 정말 강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주기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뭐 이재호 선수의 최근 경기를 기억해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재호 선수도 상대 크립 한번 안 밟아보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와서 멀티 먹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병력만 조합을 해도 적의 입장에서는 그 조합된 병력 업그레이드가 또 무섭기 때문에 와서 들이받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시간이 끌리게 되면 네. 몰리는 쪽은 이승석 선수입니다. 예, 멀티를 네. 더 과감하게 먹고 아예 그냥 하이브 테크 체제에서 양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들이받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 박성균 선수 기다리고 있고 마인도 있고 배슬도 있습니다. 네. 들어갔다가 이승석 선수 다 이렇게 되면 진짜 순회공연으로 멀티 다 밀립니다. 네. 그렇죠. 공이 방위롭되어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이왕 디파일러만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승석 선수. 네. 그렇죠. 계약을 늘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 네. 풀업된 상태에서 멀티 더 많이 먹고 그 병력의 효율성, 병력의 회전력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테란의 모인 병력들 이런 것이 계속 부담스럽고 이래서 아니면 네. 예, 구석 타고 드는 거 좋죠. 자, 배슬 조심해야 돼요. 배슬 네. 조심해야 됩니다. 두 기가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마나가 꽤 지금 차였죠. 네. 네, 안쪽으로 갑니다. 거의 몰살 분위기인데요. 몰살 분위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배틀을 오랫동안 또 네. 예, 잘 뽑고 만화도 잘 모아놨기 때문에 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렇죠. 일곱 수준까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갑니까 둘러쌉니까. 정글링 쭉 던지고 네. 라인이 이게 꽤 있고 그렇죠. 쉽지가 않아 돼요. 보이는데 생각보다 기가 많아요. 예. 네, 공이 반격되어 있습니다. 예. 자 디펜시브 매트릭스 아 그냥 가는데요 높습니다. 네. 병력이요. 예. 그래도 못해요. 병력의 효율성 골리앗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았어요. 드랍까지 하는데요. 자 탱크 다 잡으면은 테란 병력 갖춰지기 전에 이승원 선수가 한 번 더 뽑아내서 그리 네. 낙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방어를 하는 강력한 탱크를 잡았습니다. 자 골리앗만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 박성균 선수고요. 네. 병력의 효율성 게다가 이제 디팔러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골리앗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다크스원 훅 치면서 저글링과 히드라로 그냥 가서 밀어버릴 네,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탱크를 잡아먹은 것 이것은 이승석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량 계속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파워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 들어간 탱크가 지금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여기 돌리면 안 됩니다. 이레데이트 다크스원 자, 다크스원 아직 펼치지 못 이제 펼치네요. 네. 자, 바깥으로 골리앗을 막아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병력 회전 문제에 있어서 이승준 선수가 더 앞서가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예, 병력의 어떤 조합면에서 골리앗은 조금 잡히더라도 그 밑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탱크 숫자는 어느 정도 남아서 상대방의 이런 파상 공세를 막아야 되는데 탱크가 잠깐 잡혔기 때문에 병력 조합상에서 밸런스가 좀 안 맞아서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 분명히 그 골리앗들, 그 무탈리스크를 잡으러 7시 내려가는 골리앗들이 탱크 주변에만 있었어도 충분히 대승을 네. 거둘 수가 있었는데
야, 박성규 선수도 그렇지만 이승 선수가 무탈리스크로 골리앗 유인해낸 그런 전술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네. 탱크라인을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울트라리스크 준비하고 있어요. 이승석. 예. 골리앗이,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희생하면서 7시쪽을 찔렀고 그 타이밍에 사실 뱃슬만 가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네. 골리앗이 그 뒤쪽으로 빠져나가다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온 이승석 선수의 전술에 걸려버렸죠. 그렇죠. 네. 그라블 통해서 또 계속 저거지기 뜨겁고요. 그렇죠. 방어라인은 지금 강건석이 만들려면 애를 쓰고 있는데 이승석 선수가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머문 자원이 많아서 박성민 선수도 회복은 또 빠르게 하네요. 예. 네. 그리고 계속 나오고요. 업그레이드가 꾸준하게 되면서 공방 위협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도 분명히 이승석 선수에게는 든든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뭐 지금 잠깐 탱크가 잡힌 이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제 멀티까지 밀리지 않았다면은 이후에 이제 병력 화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박성윤 선수도 멀티를 더 하면서 더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센터 쪽에 마인바이에 전해놓고 방어라인을 이쪽 지역도 갖추는 박성윤 선수예요. 저쪽 지역도 하고 그리고 9시 지역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반장싸움 가져가면서 네. 박성윤 선수가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쪽 쪽 이승수 선수가 해처리 펼치는데요. 예. 그렇죠. 벌써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저기는 공격형 해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멀티 못 먹게끔 하는 이런 공격형 예. 해처리고 이 벌처가 또 파고들면 저 안쪽에 있는 확장 이제 데미지는 꽤 클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10층에 올라가는데 드롭되고 예. 있는 이승석 선수예요. 그리고 11시도 동시에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차피 탱크를 모으느라고 시간이 지출 타이밍이 좀 늦고 이렇다면은 11시도 동시에 가져가면서 탱크를 줄인 효과를 자원으로 환산시킬 필요가 있는 게 이승석 선수예요. 네. 네. 4시보다는 4시, 5시보다는 차라리 11시가 낫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리고 나서 5시를 가져가는 선수 이거 좋아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디파일러. 자, 마인 배터를 해놓습니다. 어떻게든 마인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했어요. 네, 아까와 또 그러니까 경기 초중반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면은 그러니까 병력을 다시 조합하기 위해서 싼 벌처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다시 이제 주력 병력을 모으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인데 네. 이 벌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해처리 이런 공격형 해처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멀티 못 먹게 만드는 저런 해처리뿐만 아니라 11시에도 해처리를 하나 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5시 쪽으로 병력 대학교가 내려옵니다. 해처리가 펼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먹는 선택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11시 먹고 그리고 5시 먹는 선택이 낫는데 괜히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조금씩 보다 보면 박성규 선수 역시나 테크가 더 많이 나오고 네. 몸집 더 커집니다. 네. 그렇죠. 울트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업그레이드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공사 방이 없어 있는데요. 예. 박성균 아래쪽으로 병력을 모으고 있는 이승석 선수입니다. 디파일러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야, 여기 또 공사. 예. 말도 너무나 많고 탱크도 예. 많이 갇혔고요. 쉽지가 예. 않아 보입니다. 네. 이승석 선수. 그렇죠. 패스란 게 살려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 병력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 이 센터 쪽 지키고 확장기지 계속해 돌려야 돼요. 예, 마인 매설 넓게 하면서 여기는 계속 드랍이 올까봐 터렛으로 지금은 구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승석 선수는 일단은 지상 병력으로 뛰어다니면서 야 둘러쳤네요. 네, 예, 아예 못 오게. 예, 아예 못 오게. 네. 저걸링 소스가 또 마인 몇 기를 제거하고 있어요. 탱크 한 개만 있으면 이승석 선수 멀티 못 먹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 탱크 하나만 시즈 모드만 되면은 충분히 괴롭혀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저쪽 멀티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방어라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대에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더, 이거는 한 순간에 또 몰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울트라 도기가 또 내려오는데요. 네. 자, 디펜스를 걸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디파일러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자, 쭉 안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왼쪽으로 지금 파고드는 네.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저울링 네. 병력이 약간 부족하네요. 그렇죠. 예. 스플래시 데미지는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자, 탱크 저 위쪽에 마인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가장 왼쪽에 펴져 있는 당구선 위에서 아래를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면 저 앞선 탱크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뒤쪽에도 탱크가 있습니다만. 자, 약간 조금씩 모자라요. 예, 네. 약간 지금 부족한, 그러니까 저글링이 한 두 부대 정도만 더 있었으면은 저 탱크까지 다 지금 밀어내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예, 교전은 이승수 선수에게 너무나 좀 뼈아픈데요. 병력은 좀 다 잃었고, 게다가 11시 멀티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네, 박성균 선수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예. 울트라 리스크를 막아냈습니다. 예, 방사까지 프롭. 지금 이쪽은 저걸링 공원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마인과 야, 골리앗이 지금 없어요. 예. 자, 아래쪽 내려오면서 버티고 있는데요. 보스를 지금 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승 선수. 예. 센터 쪽 계속해서 박성규 선수 버티고 있습니다. 센터 쪽 밀리고 경기 끝나는 거예요. 예, 11시 쪽 예, 확보하면서 상대방과 아주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글링 위주의 병력으로 저글링 디파일러 뭐 이런 병력으로 아, 상대방에게 좀 효율적인 그런 그 전투를 유도를 해내고 예, 마인으로 어쨌든 상대방의 지상군이 무섭기 때문에 지금은 벌초와 마인 탱크로만 병력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예, 울트라 어느 정도 숫자 보강하고 들어가네요. 자, 이거까지 막히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인이 맨날 있거든요. 정상이 지금 다 잡혔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벌초가 이쪽쪽 버티고 있고요. 아, 지금 울트라가 녹았어요. 네. 자, 들어가면서 하나씩 아, 재건해주고 있습니다. 오다가 너무나 많이 잡혔는데요. 아, 다크성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병력이 잡혔죠. 그 벌처만 달리면 다섯이 또 피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피해주고 있고요. 예. 지리모드에서 해처리 지금 파괴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테란이 못 먹게끔 하는 이런 그 공격형 해처리였고요. 네, 저렇게 이제 해처리가 버티고 있을 때 네, 저글링 아우 진짜 이거 잘 붙었네요. 네. 네. 디펜스 버티고요. 아, 이걸 또 버텨내네요. 네. 11시 확장 기지를 이제 가져가면서 해처리를 피워가면서 아, 저글링과 디파일러와 같은 이 효율적인 병력으로 저렇게 아래 위쪽으로 너무 한 분만 탈 게 아니라 아래 위쪽으로 계속 후벼 파야 이제 상대방이 흔들릴 텐데 조금 더 활발하게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차 공격, 2차 공격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간 이승덕 선수입니다. 네. 아, 게다가 먼저 앞으로 잘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는데요. 이승덕 선수 11시 먼저 가져가는 선택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금 차원은. 네, 박성균 선수가 계속해서 센터 쪽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지금 게스가 부족해서 아마도 트라이스도 앞과와 다르게 양이 많지 않고요. 네.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요. 파고듭니다. 아, 워낙에 업그레이드가 잘 되기 때문에. 네. 각격 역할만 될 뿐이죠. 네, 울트라 제거도 뭐 순식간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다섯이 맞아도 테란이 확보를 하게 되면은, 예,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병력 조합상으로 지금 또 주요 확장기지를 이런 공격을 통해서 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테란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즈 모드 된 예. 탱크로 계속해서 건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병력이 위쪽에서 아래쪽 내려오죠. 확장기는 무슨 일이 있어 지켜야 돼요. 네. 자, 여기 밀리면 경기는 진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추가 확장을 더 가져가야 되는 이준석 선수예요. 네, 플레이그. 아, 지금 위치가 넓고요. 지금 좁거든요, 들어가는 위치가. 네.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아, 내려오고요. 네. 들어가는 위치 너무 좁아서 들이닥칠 네. 수가 없어요. 얘가 입구 쪽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네, 이쪽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테란의 병력 조합도 깨지를 못했고 자신은 계속 병력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섯 쪽의 커맨 센터가 내려앉았고 SCV 금방 붙거든요. 네. 아, 이쪽은 자원 채취 벌써 들어가죠. 정말 중요한 게스거든요. 게스 지금 못 캐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저글링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입구 쪽에 있는 탱크라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병력이 부족합니다. 뮤탈리스크 한 개 생산해서 지금 베스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입구 쪽에 병력 계속해서 충원됩니다. 아, 저글링밖에 나오는 게 없죠. 네. 지금 병력 구성이나 뭐 퀄리티 면에서 이 메카닉을 저글링으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력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이승덕 선수예요. 예, 마인을 또 밟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또 사실이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아, 지금 또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 안 끝내면, 여기서 안 끝나면은, 안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아, 내려갑니다.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요? 누가 내립니다. 안것에 못 내려가죠. 아, 많이 어려졌는데, 거의 뭐 승부 길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40종 확장기를 지켜야지만 미래가 내 이승적 선수인데요. 5시종 확장기지가 돌아가는 가운데 11시를, 아, 지금도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규모의 명령을 한번 들이받았으니, 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더 많은 병력이 조합이 될 테란의 메카닉 병력을 정면 돌파하기에는 좀 힘들어졌다고 보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소방을 흔들면서 자원줄을 압박을 해서 병력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아우, 마인드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자, 아래쪽 내려가서 이쪽 라인을 네. 밀어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울트라 3개 남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트로 아, 이 마지막 기간이었는데요. 그럼 다 잡혔어요. 자,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뚫지 못했어요. 네. 아, 이게 5시를 먼저가 아니라 11시 먼저 가져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승 선수는 분명히 내가 뚫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3번을 뚫으려고 했는데 박성규 선수가 끝끝내 버텨내면서
결국 다시 멀티 파괴, 넬시 멀티 파괴 돈이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죠. 이 사실 좀 라인을 지켜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이승석 선수인데요. 네, 워낙 자리를 또 잘 잡고 마인메터를 꼼꼼히 해놨기 때문에 난전을 유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난전 유도가 안 되다 보니까 테란의 뭉쳐진 병력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까 탱크 다수 숫자를 줄였을 때 5시 확장기지 뿐만 아니라 5시 확장기지를 먹을 거면은 5시와 11시를 동시에 먹어가면서 좀 더 후반을 생각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계속 드네요. 네. 네. 센터 중에 마인메서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박성규 선수입니다. 네. 뭐 저글링이 달려들기도 전에 뭐 중간에 절반이 개멸당해요. 참 침착하게 잘했습니다. 또 성급하게 치고 나왔으면 병력 시원하게 싸먹히고 무조건 이승 선수의 어떤 경기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박성규 선수가 판을 잘 읽고 아주 늘어지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네. 메카니 운영에서도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또 마인 매설합니다. 들어가는 빵빵 터지면 안 되시게요. 예, 무방비예요. 마인의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격이 저렴한 벌쳐가지고 계속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또 들어왔죠. 네. 지금 피말리겠는데요. 네. 계속 드론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펑처가 죽으면 저 인구선은 다시 골리아 탱크 이런 걸로 채울 수 있고 업그레이드는 풀업이 됐기 때문에 무서운 것 하나도 없고 자원도 지금 돌아가겠다. 뭐 박성균 선수는 언제든지 지금 버틸 수 있는 예 이런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4번 네. 지나고 있어요. 예. 박성균. 돈도 안 되는 마인을 몸으로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이승훈 선수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예. 네. 또 그리고 이제 저 3시 쪽에 커맨드 센터를 지울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또 밀어냈고요. 예, 11시 이제 돌아가기 이제 이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11시는 진작에 먹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메카닉 병력이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냥 한 방에 야, 우차가 도가요. 네. 뭐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메카닉 유닛이에요. 그렇죠. 화력적인 부분에서 상대가 안 돼요. 네. 쭉 올라가도 되죠. 계속 좀 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11시 초 돌려고 한 제재!